네, 반갑습니다. 초코의 낚시일기입니다. 오늘 여수 2차전 갯바위 출조인데요. 원래 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삼치 낚시 조금 하다가 이제 갯바위를 타려고 했는데 조금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좀 피곤해서 한 8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낚시 미끼를 내비게이션에 검색해서 찾아 헤매다가 문 닫은 데도 많고 미끼를 판매하지 않는 낚시방들이 많아서 좀 약간 시내 가는 길 쪽에 좀 약간 먼 거리까지 좀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제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몇 시간 못할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2차전 갯바위 낚시입니다. 오늘은 원투 낚시를 할 거고요. 원투 하다가 너무 입질이 없으면은 찌낚시라든가 루어 낚시까지 같이 한번 겸용해서 해볼까 합니다.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는 발판 좋은 원투 삼각대조차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갯바위를 탄 건데 제가 이제 갯바위 받침대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치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다행스럽게 지금 루어 낚싯대랑 찌낚싯대를 갖고 와서 지금 루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큰맘 먹고 지금 미끼도 엄청나게 많이 사오고 지금 원투 낚시를 마음 먹고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루어 낚시를 또 해야 되네요. 원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갯바위가 너무 좁아서 지금 제대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힘들게 지금 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한번 루어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사용 로드는 블루엠피시사의 레베지 챌린저 인슈어 때고요. ML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상 어종은 삼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어 갯바위 타실 때는 바닷물에 비치는 햇빛 때문에 눈이 많이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형광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는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세 마리. 한 루어는 한 2시간 정도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찌낚시 연습. 제가 찌낚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찌낚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삼치 같은 경우에는 저킹을 애들이 빠른 애들이기 때문에 좀 저킹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드랙을 너무 세게 조여놓으면 이제 만약에 바늘이 크면 이 메탈이랑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킹한 후에 옆으로 빼서 슬랙라인을 정리하고 감아주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저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저킹을 하면 슬랙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옆으로 빼서 슬랙라인 정리해주고 아직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루어를 초보라고 누구 가르쳐줄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반에 만약에 조류가 없는 데서는 바닥을 찍으시고 초반에 후킹을 해서 밑걸림을 피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릴링을 하거나 리트리브를 하거나 릴을 감아 주시게 되시면 바닥 밑걸림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나서 초반에 후킹 후 슬랙라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치는 좀 빠른 어종이기 때문에 리를 좀 빨리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수심은 대략 한 14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2m에서 14m 정도.
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원줄이 날리기 때문에 낚싯대를 내려서 낚싯줄을 최대한 물과 가깝게 해줍니다. 저기에서 외동 라인으로 좀 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애들이 입질이 없을 때는 슬로우 접킹으로. 조류가 없는 곳에서는 다시 바닥에 가라앉혔다가 슬랙라인 정리해주고 또 다시 들었다가 가라앉혀주고 그런 방식으로도 합니다. 자, 원래는 슬로우 접킹을 하고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내려주기도 하지만 입질이 정말 없을 때는 얘를 그냥 그대로 다시 리를 감지 말고 낚싯대만 내려주면은 다시 메탈 무게 때문에 가라앉겠죠. 그때 다시 해주고 하셔도 됩니다. 물대를 안 보고 들어왔어요. 지금 뭐 갯바위 타는 게 중요하니까 낚시를 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전문적으로 뭐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취미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조를 하기 때문에 물대 별로 신경 쓸 수가 없고 물대 맞춰서 낚시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물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포인트도 저한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나오건 안 나오건 낚시를 즐기면서 캠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루어 낚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라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낚시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님들이. 아, 올해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는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원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면서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편합니다. 앉아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루어는 간간히 즐기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 찌낚시 참 바쁜 낚시 같습니다. 뭐 원투 낚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끄신바리 낚시를 하기 때문에 끌어오면서 루어 낚시처럼 완전 초장타를 치고 나서 끌어오면서도 낚시를 하기 때문에 원투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원투로 찌낚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낚시 같습니다. 고기 못 잡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찌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경치 아, 약간 선장님이 약간 이상한 데다 내려주셔가지고 이런 바위 위에 바로 옆에 방파제 바로 바위인데 아 정말 짜증납니다. 자, 찌낚시 시작해서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한 마리 또 잡았는데 아까랑 똑같은 놈 같아요. 아, 바늘 빼기도 귀찮네 진짜. 바늘 빼주고 방생하고 다시 낚시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이즈가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약간 손맛도 있었습니다. 얘가 팔팔하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잡았는데 이번엔 더 엄청나게 작은 놈이네요. 아, 잡어 엄청 많습니다. 연타로 3마리인데 이번엔 좀 손맛은 좋았습니다. 아, 근데 자꾸 이런 고기만 잡히네요. 자, 사이즈 큰 용치 놀래미. 예, 방생해 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얘는 좀 약간 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갱이 같은데? 자, 얘도 올려서 놔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잡은 거 방생. 잘 가라. 자, 떨어져. 네, 알았어. 자, 3,000마리 또 걸었습니다. 사이즈는 한 5자 5자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잡은 게 지금 또 빠졌는데, 와, 진짜 사이즈가 엄청 났었던 것 같은데 또 빠졌었습니다. 아, 찌낚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찌낚시 옆에다 냅두고 보일링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삼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삼치는 손질을 했고요.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카메라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이 카메라 세워가지고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삼치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만 더 잡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삼치 한 마리. 아, 이거 아까 진짜 사이즈 좋은 거를 많이 놓쳐가지고 진짜, 아,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마지막 캐스팅이었는데 방어 한 마리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데 낚싯대가 엄청나게 휘었어요. 5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알방어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냥 이 방어는 방생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낚시는 끝났고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가슴밴드를 차고 가서 루어 낚시 한 번 더 할 건데, 내일은 잡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아까 마무리 했었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까 감성돔회랑 돌돔회에다가 전어회랑 소라 다 했었고요. 이제는 꽃게탕에 밥을 먹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